돈을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백보현 씨가 돈을 못 갚으면 본인이 직접 갚아주시든지. 아 제가 지금 현 100만 원이 아예 없어서. 아니 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후하 후하 후하. 안녕하세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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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녕하세요. 호중입니다. 오늘은 오빠 오빠. 아 날려주세요. 소윤이한테 보이스피싱인 척 전화를 할 건데 요즘 막 신종 보이스피싱이 진짜 많잖아요. 막 남자친구인 척, 여자친구인 척, 막 엄마인 척이랑 아빠인 척까지 하잖아요. 아, 예. 보이스피싱 전문가들 아닌가요? 예. 네. 또 저희는 불법 전문이라 그런 연기를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소윤이한테 그걸 방지하고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사포트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한 배트맨 톱도 거기다가 제가 5천 원을 걸었다 했어요. 걸었는데 못 땄다고 막 그러면서 아, 좀 더 걸고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거든요. 아, 이거 이만 꿀렀거든. 여기다가 내가 그거 뭐냐 먹었어? 응 5천원 배트맨 토트인가? 어디서 땄어? 5천원? 아니 못 땄어. 이거 하나 얻어서? 아니 여러 개 했는데 못 땄어. 딴 데 구슬 치는 거지? 아니야 진짜 되게 잘하지 않나? 소연이가 제가 지금 불법 토토를 하는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업체에다가 500만 원 정도 빌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갚아야 된다. 일단 형 번호를 모르잖아. 소연이가. 그지 그지. 소연이한테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일단 카톡에다 형 이름이 없어야 되거든. 미리 그러면 카톡을 소연이 아. 저장을 해. 그거 멀티 프로필 있잖아. 아 오케이요. 진짜 대부업체처럼 제가 할게요. 소연이 이러다 울면 어떡해요? 그걸 방지하고자 지금 장난을 치는 거니까. 하다게 당한다. 그러니까 소연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거 당할 수도 있어. 아 소연이 진짜 너무 순수해. 번호가 어떻게 되죠? 내가 안녕. 이거 저장 일단 해줘. 김서연이 저장해서 소윤이가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예. 잘 수도 있어. 전화를 바로 해주셔야 돼. 아 지금이요? 네 바로 해야죠. 예, 이거 제가 500만 원 빌렸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갚으셔야 되거든요. 여자친구분 전화번호 알려줬다. 비상연락망에 여자친구분 연락처 적어놨다. 아 맞다 맞다. 와우 그래. 불법을 하진 않습니다. 정보가 많을 뿐. 이자 그런 것도 뭐. 이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일수는 주의자로 따져요. 500을 빌리면은 주의자가 거의 50 정도 나와요. 아 그런 식으로 정도 말해줘. 목소리 분명 알아서 승필이 형이 해야 돼. 나 소연이 친해. 어. 목소리를 좀 깔게요. 바로 시작해 봅시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기 대부업체인데요. 그 네? 비상연락망 보고 전화 드렸거든요. 그 백보은영 씨 뭐 여자친구 되시죠? 네네. 네. 그래 전화 드렸는데. 네. 지금 백보영 씨가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 아, 자고 있을 건데?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든 찾아갔겠죠. 지금 전화를 계속 안 받아서 지금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왜요? 아니, 저번 달에 네. 저희한테 500을 빌리셨거든요. 500이요? 예, 500이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으면 제가 전화를 드렸겠습니까? 지금 비상연락망 보고 지금 전화를 드렸다니까요. 네. 네. 그래 근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고 잠수를 타서 전화를 드린 거라고요. 아니 연락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 김소현 씨 맞아요? 아니요 김소현이 아니라 소연이에요. 연. 그니까 현이든 연이든 아무튼 그 여자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밀린 이자만 600 정도 돼요. 이자가 600이라고요? 예. 이자가요? 예. 네. 근데요? 아 근데가 아니라 지금 백보영 씨가 전화를 안 받고 돈을 안 갚으니까 뭐 대신 갚아 주셔야죠. 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번호로 연락 드려도 되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5분 안에 저한테 다시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오, 야, 연기 잘했다. 예, 예, 예. 오, 바로 전화. 바짝 졸았어요, 바짝. 아, 나 진짜 자고 있는 줄 알아. 말도 안 하고 왔거든. 아, 이거 받아야 된다. 아,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막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돈. 아, 네, 그거 갚을 거라고. 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걔 계속 전화 오네. 어, 여보세요? 돈 빌려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아 저번에 그 토토 한 것 때문에. 백팀맨인가 그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갚아볼게. 아 전화 왜 빌려? 돈이 없어? 왜 빌렸어? 다 탕진했어? 일단 좀 이따 전화할게. 아니 전화 그거 아니고 나 어떡해? 너한테 왜 전화가 와? 너 내 번호도 뺏었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전화 왔어. 전화 왔다고? 어 너
전화 안 받는다. 나 전화 왔어. 나 일단 못 받아. 미안해서. 일단 전화 받아본 거. 알았어? 네, 여보세요? 네. 어떻게 되셨어요? 아,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전락이 안 되네요. 아, 그니까, 그건 제가 상관할 게 아니잖아요.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어쨌든 저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백보현 씨가 돈을 못 갚으면 본인이 직접 갚아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근데 얼마를 그럼 총 갚아야 되나? 그니까, 원금 500에 이자가 600 정도 쌓였으니까 1100 정도 되겠죠. 1100이요? 네. 아, 제가 지금 1100만 원이 아예 없어서. 아니, 뭐,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요? 일단 지금 100만 원만 보내드렸잖아요. 지금 돈이 1,100까지는 제가 없어가지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단 전화는 된 거예요? 아니 전화 안 받아요. 자고 있는 거. 아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러니까 제 전화도 쉽더라고요. 제가 100만 원만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나머지는 제가 갚으라고 해놓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뭐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근데 거기가 어디 업체예요? 에? 어디? 아니 어디든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지인이신가요? 지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인이면 제가 찾아갔겠죠. 일단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아 그냥 그거 네 카카오톡 그냥 친구 추가해가지고 100만 원 송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요? 네. 카카오톡 그럼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지금 전화를 걸었으니까 그거 저장하시면. 자 후동 오르시네. 100만 원 바로 받으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동하냐? 그럼 밤이나 보러 가자. 근데 나 들어오면 돈 못 줘. 근데 너무 감동이잖아. 감동이긴 하지. 넌 진짜 여자 잘 만난 거야. 그럼 100만원이나 입금해주다니. 내가 뭔가 좀 재수 떨린다. 왜? 근데 소연이 이러다 진짜 보이스피싱 오면 진짜 돈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화 한번 전화 온다. 전화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오. 와 100 보냈어. 100 보냈어. 여기 보내주셨어요? 진짜 보냈어. 근데 이제 그냥 공개할게. 어 여보세요? 어. 1,100만 원? 맞아? 아니 나 500만 원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가 600이래. 너 언제부터 빌렸던 거야? 내가 100만 원 보내드렸거든 일단은. 100만 원을 보냈다고? 자기야 고마워. 그거 우리가 잘 쓸게. 김소연 씨 맞으세요? 서연아 여보세요? 우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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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100만 원 받았거든? 아 서연아 오빠 잘 쓸게요. 뭐야? 서연아 용돈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그 친구 채피?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다니까. 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잖아. 아니 어디 보이스피싱이야. 공일공으로 오냐고. 야 소연아 요즘에 공일공으로 그냥 많이 와. 진짜 이런 당해. 진짜 당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오늘은 너 큰 거 배웠다 생각하면 돼 그냥. 난 진짜 감동이었던 게 자고 있어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준 게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100만 원에 입금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 여자 잘 만났다. 야. 오빠가 이걸로 고기 사 먹고 남은 거 보낼게. 야, 벌금이야 벌금. 아니 이거 당연히 이건 어떻게 당해? 안 당해? 네가 들고 소개팅 안 하네. 남자친구 이제 목소리 내 가지고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대 심지어. 아니 내가 그 번호를 전화했는데 너? 너 회로를 무회할 수 있다고. 맞아. 바보야. 나 이런 거 진짜 다 알아보고. 바보 녀석. 지금 어디야? 나 여기 형들 집 쪽 왔어. 너 속이겠다고 한 2시간 달려왔더라. 맞아요. 응. 네 안녕. 형 여자친구였으면 봐봐. 완전 감동 아니야? 100만 원 주셔야 돼요. 형한테 다시. 진짜 죄송해 이거. 아. 가자 우리. 어? 아니 진짜 죄송해. 진짜 죄송해.